여기 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참외 났어요. 참외. 와 참외. 이거 보세요. 참외가 났네. 우리 집에도 참외가 나요. 야 대박. 야 참외가 나네. 여기 보니까 이 안에 보면은 뭐 있거든요. 여기. 응? 그리고 우리 이거 수박인지 모르겠네 이거는. 야 여기 또 가지가 또 났네요. 가지 이것도 또 가지도 이거 나고 가지가 잘 나네 정말. 이거 근데 이건 또 뭐 났는지 모르겠네. 이것도 막 났네요. 이것도 뭐 날 건가 이것도. 야 여기 잘 나는데 우리 밭이. 예 잡초도 많이 났어요. 잡초도 많이 나고. 야 진짜 참이 난 게 신기하다. 참이 수박인지 뭐. 오늘은 제가 오늘 병원에 갔다 오다 보니까 지금 막 늦게 왔어요.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히 참치 넣고 해서 양파 넣고 해서 라면을 좀 끓여볼까 해요. 네,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거기서 계란 후라이 해놓고 비빔밥 비빔밥 나와서 이제 비빔밥 맛있죠? 응. 머리 아파군요. 병원 갔다 왔어요. 아침에. 아는 사람 만나신 뒤, 그 사람이 엄마 먹으라고 복숭아랑 참외랑 사과랑 나한테 사주던데. 아이고. 그리고 5만원도 줬어. 5만원도 5만원도 기름값이라고 나한테. 고마운 사람이지. 어묵 먹으랜 돈 5만원도 주니. 어묵 먹으랜 참외도 참외랑 복숭아 사줬어요. 그래서 그거 가근에 어머니 갖다 드려라. 그래서 예 알았어요. 지금 저 방에 있어요. 장면 저거 안 먹어도 되죠? 오늘 전화를 나도 먹어서 갈때 해줄 거예요. 근데 엄마는 나 생각이 그래요. 엄마는 밤에 저녁밥 먹었는데 뭐 또 먹지 마세요.
원래 밤에 먹으면 안 좋아 몸에. 엄마는 바로 밥 먹고 바로 눕잖아. 그거 몸에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나 그리고 밤에 뭐 밥을 먹었는데 또 뭐 드시려고 하세요. 배고프세요? 조금 배고파네. 저 저 과일 종류 조금 먹어주면 좋겠다. 밥을 더 많이 드세요, 밥을. 아, 국을 많이 드시던가. 근데 밤에 뭐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. 어머한테 다 엄마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. 그럼 알았죠. 나쁘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. 엄마, 그럼 알아서. 엄마 빨리 죽으라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. 어, 알았죠. 그래. 제가 밤에 뭐 드시려고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오늘 그...